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모아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상당한 규제와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요. Administration, 행정부 안에 있는 이 left-leaning voices, 즉 좌파 성향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제롬 파월 같은 공화당원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는 내년 2월에 마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롬 파월 연임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가면은 지난달에 74%인데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86%로 시장에서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어쨌거나 이거는 뭐 고위 수뇌부에서 정하는 부분인데 라오스 경제자문위원장 그다음에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이 플러스 바이든 대통령에서 지금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총괄 지금 간사는 누가 하냐면 론 클레인 비서실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무게감이 확 갔어요. 근데 지금 파월이 뭘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냐면 첫째 은행 규제에 관해서 너무 이거 맹탕이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은행 규제해야 된다. 대규모 은행들 규제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절대 뭐 어떤 뭐 손끝도 지금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제롬 파월에 대해서 지금 뭐를 갖고 맹비난하냐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원인 제롬 파월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바꾸려면 누구랑 바꿔야 되느냐? 여성이나 또는 흑인 소수자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쪽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얘기들을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보니까 왜 이게 복잡해졌냐면요. 클라리라 그러니까 2인자죠. 이 사람도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거기다가 퀼스 부의장도 내년 10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를 지금 메꿔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 브레이너드라는 뭐 그 지금 강력한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부 차관보도 하고. 근데 파월 의장의 기조를 너무나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아, 브레이너드가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지금 빠졌습니다. 금융 규제의 반대론자고요. 등등을 해서 후보도 브레이너드를 갈라 그랬다가 보니까 파월하고 굉장히 기조가 같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제롬 파월의 든든한 뒷배가 있죠. 제넷 옐런. 제넷 옐런은 뭐 지금까지 뭐 공개적으로 현재까지 해온 팬데믹 과정에서의 연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정책적 접근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이러고 제롬 파월들이 지금 뭐 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뭐 제롬 파월로 굳어지지 않고 상층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이게 조금 이제 굴곡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7월 29일 이전에는 이 얘기들이 가속화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7월 29일 이후에 굉장히 이것은 속도감을 그러게요. 갖고 진행될 건데 이렇다면 장에도 조금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지금까지는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으면서 이 경제계 쪽에서는 파월이 계속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이다 보니까 행정부나 정치 쪽에서는 공화당원인 파월이 계속 가는 게 맞느냐라는 식의 좀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 추이는 계속 한번 고문인가 추이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간밤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음 셀럽은 여기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HSBC의 투자 책임자입니다. 이번 ECB의 어조가 more forceful, 더 강력해졌다, 완고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네, ECB는 이 시장이 stimulate activity and inflation,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거란 이 확신이 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어조가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ECB 라가르드 총재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여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밤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분석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 인물은 이 라가르드 총재 이야기인데 ECB의 어조가 뭐 강해졌다. 라가르드 총재가 너무 이른 긴축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이것보다도 사실 ECB 회의 끝나고 가장 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요. ECB가 기조를 바꿨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된 이 문구인데 이거를 바꿨거든요.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2% 바로 아래라 그랬어요. 네네. 그거를 정확히 18년 동안 유지했는데 요번에 그걸 바꿔버렸어요. 2%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확 반응을 한 겁니다. 2% 바로 아래라 그러면 뭐 1.8, 뭐 1.7부터 갈 수 있는데 2%를 넘겨서도 그러면 뭐 가능한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의문과 그다음에 뭐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저께 논의가 활발해졌고요. 거기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 조금 넘어도 그러면 계속 괜찮겠네. 유동성 좋겠네. 그래서 어저께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플러스해서 아시아 시장까지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이라이트는 2% 바로 아래에서 2%, 20년 만에 바뀐 문구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기대되는 그런 회의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2%에 지속적으로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뭔가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2%라는 이 수치가 오늘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네, 웰스파고에서는 이 저금리를 경제가 정체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환경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가 다음 셀럽입니다. 자, 인공적으로 낮은 자본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주식, 로우 코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다섯 종목입니다. 연 브랜드, 그리고 스타벅스, 또 랄프로렌이 있었고요. 에너지 주식들도 둘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고무님의 원픽, 탑픽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크리스토퍼 하비 웰스파고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인데 투자 전략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늘어놨습니다. 저는 보니까 뭐 저금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자기 쉴드 친 겁니다. 웰스파고가 뭐 지금 성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웰스파고가 워낙 배당을 잘 주던 회사거든요. 그쵸. 8%까지 줬는데 올해 1.2%밖에 못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쉴드를 친 거예요. 저금리 때문에 우리가 배당 못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저금리에서 낮은 자본 비율 쓸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저희도 지금 자본이 좀 부족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회에서 얘기를 우회에서 한 얘기지. 스타벅스가 지금 뭐 올라갈 이유가 없고요. 랄프로렌이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면 무조건 지금 은행이 뭐 마진도 좋아지고 배당도 많이 해준다. 근데 지금 저금리에서 지금 조금 못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것이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웰스파고의 이 속내, 이 종목을 알려준 이 속내까지 함께 최영훈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최영훈과 함께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